이걸로 뭘할 것인가? 먼저 구석부터 가자. 구석부터 4칸으로, 8칸으로 이렇게 짠! 짠! 그리고 이 그림을 보면은 2개. 이거를 맞지? 얘밖에 없어. 미안해요, 손이 커서. 미안해요. 그래도 난 한다요. 요, 어디다 끼우는겨? 몰라, 대충 얼추 끼워. 이쯤 되겠지 뭐. 느낌으로 가는 거야. 이 장신구 하나 옆으로 간다고 세상이 달라지겠어? 평범한 거 하나, 결이 있는 거세 개, 하나, 둘, 셋, 갈색이면서 결이 있는 거 하나, 갈색이면서 긴 거면서 결이 있는 거 하나, 그리고 회색 즉 정사각형 두 개, 회색 여섯 칸짜리 하나, 그리고 여덟 칸짜리 하나. 자, 어디로 가는 건가? 또 구석부터 갑니다. 이렇게 네 칸, 짠, 외벽 건설 중이죠. 그 다음에 왜 여기는 외벽인데 평범한 걸로 가냐? 자, 그리고 뒷부분이 안 보이니까 친절히 이렇게 이게 지금 옆으로 한 줄인 게 있고 세로 줄까지 가미된 게 있어요. 이런 구분을 잘 해야 설명서가 가르쳐 준 이쁜 집이 나와요. 거꾸로 있잖아. 바로 거꾸로 있어. 말을 잘 들어. 뭐가 넘어졌어? 누구냐? 보바펫 사망. 뚜껑 열렸네. 이따 수리해 줄게. 자, 그리고 지금 집을 짓는 게 급하거든. 너네들 집의 소중함을 알아? 비바람이 몰아칠 때, 응? 우리 하나만 뒤집어주고 산길을 달려봤어? 난 그래봤어. 자, 그리고 이제 갈색 8칸짜리 두 개, 그리고 요거 하나, 얇으면서 두 칸짜리 하나. 찾는 건좀 빨라졌어. 저거 두 개잖아, 두 개. 두 개를 겹쳐서 깊게 된게 봐. 이것도 하자. 눈에 잘 들어오는 것부터 하자. 왜 이렇게 색을 알록달록 다른 걸 쓰는 거야, 갑자기? 아, 이거 두 개래요. 하나 더 주시래요. 이건 뭐야? 여기다가 하는 거야? 이렇게 높이가 안 맞아. 불안하잖아. 자, 계속되는 외벽 공사. 갈색 두 개. 그다음에 여덟 칸짜리 하나. 이거 잘안 눌러서. 우왓! 우왓! 이게 뭔지는 모르겠지만 빠졌어. 설마 테이블? 아, 그럴 수 있겠구만. 집안에서 차 한잔할 수 있는 테이블이야. 긴거 8칸 2개. 저걸 많이 쓰네. 이거 하나 둘셋넷자 이거 둘 하나 둘 이거 둘 하나. 한눈은 설명서, 한눈은 옆을. 쥐어 빠르다 빨라. 자, 1번 이거 하나를, 2번 색이 훅훅 변하니까 순간적으로 착오가 와.
그 다음에 뭐야 뒤집어서 요거를 여기다가 그 다음에 얘를 두 개를 끼우는 거를 한가운데다 끼우는 것도 정상인데 이렇게 끼워서 오! 그럴싸해 그럴싸해졌어. 창작품 만들면 이런 게 잘 안 나올 것 같아. 이런 식으로 불안정한 조각이 잘 안 나올 것 같아. 브릿지 브릿지 이런 거 한번 해봤으니 두 번째는 빠르게 간다. 빛보다 빠른 나의 손 오감으로 블록을 조립을 하지. 야, 벌써 16번 완성. 여기 몇 페이지까지 있어? 지금 17번인데. 야. 거의 다 금방 끝난 것 같은데. 눈이 침침해져 가는구만. 눈이 침침해져 가. 허나, 난 집을 지어야 오늘 하루를 마감할 수 있을 것 같군. 테이블은 계승나무자 나중에 세워. 저건 뭐야? 만드는 거잖아. 양손. 빠르다. 짠짠짠짠짠짠짠짠짠. 아까 나왔던 블럭이다. 이거 갈색을 위아래로 꽂아줘. 위아래 위아래 빡! 들어가자. 도대체 이건 또 뭔고 화분인가? 화분인가 하노라. 적당히 적당히 해주고 자 그 다음이 이거 뭐야 왜 갑자기 바닥을 들어가? 현관쯤 되나? 자, 19번 야 거의 끝난 것 같아. 힘을 내자. 야, 한 페이지에 이런 식으로 많이 넣냐. 반칙이야. 빨리 니네들과 협력하 이 콜라보레이션을 이루는 날이 오길 간절히 바라면서 이 짝꿍 블록이 어딨나 있다. 무슨 문쯤 되나 보네 이게. 이야 이 얇은 틈을 터놨어. 와. 이게 B급 그 중국 블록이지만 정교한데 점점 상당히 그렇지 않아요? 얘는 또 뭐냐? 얘 아니야 순서대로 헷갈려. 이게 뭐야? 저런 게 있어? 이거에 얘 두 개 순서대로 한다면서 가운데 담가봐라. 도대체 이 정체 모를 블록은 뭐냐고 자, 그 다음에 응? 한 번 더 하는 거야? 똑같은 게 반복되잖아. 그러면 야
점점 손도 아파오고 시반체 짓는 게 이리도 힘든 거였습니까? 소자 울고 갑니다. 자, 이게 압박감이 있어서 그래. 빨리 마이 빌리지를 형성해야 된다는 압박감. 동심으로 돌아가서 블록 하나하나를 즐겨 보아요. 뭐지? 이거 보고 이거 보고 이것도 봤어야 되지? 상관없어. 짠 짜자잔. 야, 이게 운이다. 그런 거였어. 야, 괜찮은걸? 리얼해. 멋진 집이 될것 같아. 자, 20번. 뭐야, 두 개야? 두 개를 겹쳐서 기둥을 세우고 상당히 높은 블럭 하나를 찾아야 되네. 여기 있다. 이거 하나를 이렇게 투명한 블럭 하나를 이렇게, 이건 창문인가 봐. 이렇게 이걸 밑으로 빠른 독해력. 순간 다시 느려진 독해력. 엄청난 스피드. 이제 블럭 개수가 줄어드니까 찾는 게 크게 어렵지 않아. 테이프는 끝까지 말썽이구만. 아까 저 정체물로 뽑병 같은 거는 응? 기둥이었어. 여기까지 완투더성. 드디어 밝은 색과 어두운 색의 만남. 딱 하나 블럭 있는 거 현관 앞에다가 쌓아줍니다. 자, 그리고 못지않게 뚜껑을 덮는데 이렇게 덮는겨. 그렇지, 뚜껑이 있어야 비가 오면 덮어주지. 자, 23번. 야, 하나, 둘, 셋, 넷. 하나, 둘, 셋, 넷. 하나, 둘, 셋, 넷. 자, 먼저. 딱 보니까 이게 얘네가 다 귀퉁이야. 그렇다면 빠르게 간다. 호호호호호. 쏴쏴쏴. 쏴쏴 빠르게 가는 척 하지만 실제로는 한 손으로 하는 것에 효율밖에 못 낸다. 나는 단순한 남자니까. 블록 조립하는데 순차긴 처음이야. 숨이 넘어갈 것 같아. 뭐지, 나를 이어 얽매여오는 이 압박감은? 자, 짧은 거, 4개. 저게 뭐야, 정체가. 세 칸짜리 4개.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참, 이렇게까지 해야 했니? 이렇게까지. 결국 두 손으로 동시에 하는 건 포기하고 한 손으로 간다. 난 확실한 효율을 찾겠어. 아, 어디까지 해야 돼? 어디까지 해야 해?
어디까지? 한 바퀴 돌리면, 야, 그래도 꽤 괜찮은 옥상이 됐는걸? 오, 테이블 수습 안 했어. 아, 알아서 살아라, 안에서. 아, 마음에 걸리잖아. 그냥 현관 앞에 두자. 참. 테이블 옥상에 나중에 기어가서 옥상에 둔다, 너. 자, 그리고 이제 20번. 사이좋게 4개가 있고. 자. 이렇게 뭔지 모를 것들 시키는 것만 열심히 하다 보면 집안체가 완성이 되어요. 누군가는 머리를 써서 설명서를 만들어 놓았기 때문에. 그렇지, 바로 앞일을 잘 해놓으니까 이렇게 한 번에 일사불란하게 되잖아. 멸공의 횃불을 열고서 짠짠 두 개씩 있어. 짠짠짠. 귀퉁이. 이게 뭘 의미하는지 모르겠지만 분명히 나중에 화분 키우는 걸 것 같아. 이건 누가 봐도 횃불. 이쁜 횃불 완성. 하나는 여기 세우고 하나는 여기 끼운다네. 아, 이건 딱 봐도 제주도에 있는 그것. 답은 나중에 알려주지. 나만 아니까. 나만 알 수 있는 그것. 하나, 둘, 셋. 1, 2, 3, 4, 5, 6, 7, 8. 자, 잘 봐야 돼. 어려운 순간이었다. 하나, 둘. 자, 좌우로. 어제도 이거 있었어. 이거 할 때. 이거 할 때 있었어. 그리고 또 좌우. 상당히 독특한 블럭이다라고 생각을 했지. 그동안 블럭 만질 때는 이런 게 없었거든. 마치 신호등도 어렵지 않게 할 수 있겠어. 그리고 또. 이거거든. 이 나무 블럭이 이렇게 됐나봐. 근데 나무가 아니야. 결정적으로 나무가 아니야. 상당히 커졌다, 블럭이. 집이 커졌어. 자, 이제 블럭을 한쪽으로 모으고 마무리할 준비를 합시다. 그렇지, 결국 풀뿌리라니까. 근데 뭐야? 노란색이야? 이렇게 색상 표현이 저래. 넌 당근이냐 뭐냐. 아, 당근은 아니고 색상이 녹색이니까 마늘종으로 하자. 야, 내가 뭐 잘못했냐? 거꾸로. 아닌데? 이게 맞는데? 이야, 됐다. 왜 저기다 두는 거야? 왜 저렇게 구석에 두지? 얘는 무슨 올라오는 현관 입구에 두고. 잠깐만, 빨간색인데요? 크게 잘못했는데요? 왜 그랬어요? 어쩐지 들어가기 싫어하더라니. 그래서 이건 여기 두고. 아이, 얘가 무슨 보물찾기야? 이거 어떻게 해? 야, 나 손이 커서 이게 또 잘 안 된단 말이다. 겉 봐! 내 인내심을 테스트하고 있어. 됐어, 뭐. 그냥 구석에 놓는 게 핵심이야. 이거 뭐 칸수까지 세면서 이렇게 해야 돼? 하나, 둘, 셋.
하나, 둘, 셋. 빨간색, 빨간색. 자, 그 다음에. 하나, 둘, 셋. 이건 필시, 누가 봐도 꽃이라네. 꽃은 참 심플하게 아이디어 잘했다. 그치, 결국 넌 화단이었어. 확실히 꽃이 들어가 주니까 분위기가 확확 사는걸요? 뭐야? 마인크래프트의 생명은 꽃인가 봐요. 꽂혔어요. 꽃에 꽂혔어요. 뭐지 이건? 뭘까? 끝! 남는 블럭. 역시나 언제든지 남는 블럭은 있고. 자, 이제 옵니다. 근데 뭐야? 이거 주인이야, 여기? 해골이 주인이었어? 반전이네. 난 침입전 줄 알았는데. 잘 서지도 못하는 녀석. 말, 말 뿔뿔이 먹고 있었어. 말은, 그렇지, 여기는 말을 가두는 거. 응? 말 들어가려면 꼬리 세워야 되겠네. 갇혔당. 완성. 아, 이제 이거는 다른 집이 있으면 브릿지. 연결을 하는 브릿지구나. 근데 나는 다른 집이 없으므로 head to the sea. 이야, 이거 자체만으로도 빌리지가 형성이 되네. 이런 거. 여기서 지금 내가 만든 게 이거지. 이거. 와! 다른 마을과 지옥 사이로 일반 집이 들어간다. 아까 뚜껑 열린 보바펫. 아, 나중에. 아, 내 친구 안 돼. 잘 자고 있어. 자, 이로써 또 하나의 빌리지 완성. 잠시 감상하실까요? 빰빠바밤. 다음에는 보다 뭐 화려해진 마을을 만들어 볼게요. 빠빠이.